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리 연구가가 있습니다. 유연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정성스레 샐러드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버섯과 고기를 볶고 방울토마토와 무화과를 자르고 드레싱으로 마무리.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손길로 요리를 하고 있는 이는 요리 연구가 사랑의 교회 선미자 집사입니다. 선 집사는 사춘기 아들에게 감자 수제비를 해주면서 의상 디자이너에서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며 텃세가 심한 요리업계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망과 타고난 재능은 결국 그녀를 미자 언니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더 익숙한 요리 연구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이 요리에 대한 달란트를 많이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주님의 어떠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감히 이 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선 집사는 요리를 하면서 고난과 실언의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리를 하는 순간순간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푸드 스타일링과 테이블 세팅에 의상 디자인을 접목한 독창적인 스타일링이 선 집사의 주특기. 특히 강남 주부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요리 강습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요리 연구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 집사는 MBC 장바구니 열전, SBS 주말 드라마 웃어요 엄마, SBS 모닝와이드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요리 비법을 전달했으며 테이블 데코 전시회에 다수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서포트 도시락과 고급 음식점의 메뉴 컨설팅 등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폐백과 이바지 음식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그냥 끊임없는 기도와 그 나름대로 화답에 의해서 그냥 잘 견뎠던 것 같아요. CTS 주님의 식탁 시즌2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선미자 집사. 요리라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청자들과 요리로 맛있는 소통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어떤 뭐 음식을 뭐 맛있는 걸 하나 오늘 했어. 그러면 그걸 하면서 가족들의 어떤 화합도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조금 소외된 그런 쪽도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볼까 하는.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